자, 여성의 한쪽 눈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을 끄자 파란색 빛이 나죠. 손을 움직일 때마다 꺼졌다 켜졌다가 자유자재로 눈동자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여성이 한쪽 눈에 착용한 게 직접 제작한 레이저 의안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염증도 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마침내 자신만의 특별한 눈동자를 만든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의안 안에 램프와 스위치를 넣어서 언제 어디든 빛이 나는 의안을 만들었고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저 의안을... 네, 이 대단한 손재주의 주인공 올해 27살인 샤퉁이라고 하는데요. 샤퉁 씨가 의안을 끼게 된 게 9년 전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아이고. 불의의 사고로 무용이라는 꿈을 접었던 그녀에게 레이저 의안 한 줄기 빛이었고요. 그럼 이 여성 이야기 한번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因为我本身是一个自信的女孩，我从不觉得戴一眼片会让我感到自卑，并且我是想给一些和我一样的人一些力量吧。我想让大家看到残疾女孩也可以这么美。 여성의 특별한 눈동자 또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다 대단하다면서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